난 가고 싶었어요, 솔직히. 예. 학교 가게 되면 90일 내지 않아서. 그래서 좀 슬픔이랄까, 그런 그 남들이 보기 부끄러운 그런 감정이 계속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나라에 나도 갔으면 하고 그 이야기 들으면서, 청년 사람들 이야기 들으면서 그랬던 거는 기억이 나요. 잘 산대, 뭐 지상 낙원이대, 마음껏 뭐 이렇게 뭐 배워준대, 무상 치료대, 뭐 좋다고 하는 좋은 거는 다 좋다고 하니까 아 그럼 가자고 뭐 한마디씩 이렇게 했죠. 아 뭐 거기가 조선 땅이고 또 이 조선 사람이고, 야 그러면 가서 거기서 나라를 세우자 뭐 하는 식으로 다 같이. 고등학생으로서 사회주의를 배웠잖아요. 그 책상에서 배워준 것에 불과하다. 실제 나는 사회주의 사회에서 살아본 적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회주의를 내가 경험을 해야 한다. 이유는 조금씩 달랐다. 하지만 지상낙원처럼 보였던 그곳에 가면 일본에서의 생활보다는 더 나을 것이란 희망을 품었다는 건 같았다. 1959년 12월 14일 일본 니가타항. 제1동포 975명은 짐을 싸들고 거대한 도착앱에 클리리온호와 토보르스크호에 몸을 실었다. 일전 한 푼 없어도 차별 없이 살 수 있는 우리 땅, 우리 조국. 그곳을 생각만 해도 마냥 가슴이 부풀어 올랐다. 36시간 가던가 청진에 도착해요. 청진항에 엄청 학생들이 다 환영 나왔어요. 야, 이게 꽃다발을 들고 만세를 불러주는데 도시 색깔이라 그럴까? 야, 완전 잿빛색이에요. 재색이에요. 그러다가 학생 아들이 지금 그때 그 여름철에 6월 달인데 한참 이거 치마 입고 하는데 여자애들이 양말 신은 애들이 없어요. 야, 깜짝 놀랐어. 북한의 공화국에 1960년 1월 달에 돌아갔는데 평양에 집이라는 거짓말을 하고 거기에 나서놨어. 한 2년간은 평양 모란봉 공원에 굴에서 전쟁 시기에 모국어라 있잖아요. 그래서 1년 8개월 살았다. 뭐 평양에 뭐 집도 있고 뭐 그런 거 다 새빨간 거짓말이다. 새빨간 거짓말이란 말이 절로 튀어나왔다. 무상으로 치료도 해주고 원하는 곳에 집도 주고 지상 낙원과 같다던 북한의 선전과는 너무도 달랐기 때문이다. 1959년을 시작으로 북한으로 건너간 제1조선인은 약 9만 3천여 명. 이 대규모의 인원 중 90% 이상은 남한 지역 출신이었지만 이들은 주저없이 북송길에 올랐다. 과연 무엇이 이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한 것일까? 조선인들 입장에서 보면 일본에서의 그 엄청난 그 차별, 이걸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학교, 대학교를 졸업해도 취업할 수가 없고, 그다음에 국민보험, 연금제도 이런 데서 제외돼 있었고, 그래서 그 자식들 뭐 여기서 키워봤자 뭐 무슨 희망이 있는가, 이런 실망들이 굉장히 컸어요. 일본 정부 쪽으로는 동포들이 가난하게 사니까 생활 그 보호금이라 해서 그 돈을 줘야 하거든요. 그럼 그 일본도 그때 너무 그렇게 잘 재정이 많이 있었던 것도 아니니까,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돌아가면
좀 국가의 재정 부담도 덜어주고, 특히나 제일 조선인들은 거의 다 좌파적인 성향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6.25 전쟁 때도 굉장한 투쟁을 벌려가지고 그 일본 경찰하고 싸웠거든요. 근데 그런 점에서는 치안 쪽으로도 조선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없는 것이 좋겠다. 당시 일본 정부는 제1조선인의 귀국에 대해 호의적이었다. 조국에 돌아가고 싶다는 제1조선인의 희망에 따라 일본 정부는 인도적인 차원으로 이들의 귀국 의사를 존중한다는 입장을 취했다. 그리고 일본 언론은 북송 사업을 지지하는 내용을 연일 보도하며 제1조선인들의 귀국을 부추기기 시작했다. ですからこの時帰国事業は実は日本から起こっただけじゃないんです。中国からもソビエトからも朝鮮族の人たちをどんどん北朝鮮へ戻すんです。だから北朝鮮帰国事業は日本だけの問題ではありません。中国からも韓ソビエトからもあったんです。さらにもう一つは資本主義である日本から社会主義である北朝鮮に多くの人が移住してくる。これは 資本主義に対して社会主義の勝利なんだと、そういう国際的な PR 活動に使えると、こういうことも考えている。これらは金日成自身が東ヨーロッパやソビエトの外交官に折々に語った内容です。 이런 시대적 배경 아래 시작된 북송 사업은 1955년 일본에 결성된 조총련을 통해 더욱 활발하게 펼쳐진다. 현재는 일본 경찰들의 보호 아래 있을 만큼 힘이 약해졌지만 당시 제1조선인의 80%가 조총련에 가입되어 있을 만큼 그 힘이 막강했다. 조총련은 기관지와 조선화보를 통해 제1조선인들에게 무상교육과 무상치료를 선전했고 북한을 지상낙원이라 표현하며 귀국할 것을 유도했다. 일본에서 가난과 차별로 힘들어하던 제1조선인들에게 조국이라는 단어는 한 줄기의 빛과 같았다.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같이 일하셨으니까 일이라는 것도 그래서 하루하루 뭐라 막노동 이런 거 하면서 하루하루 일당을 보셨거든요. 그럭저럭 살았는데 어머니가 그렇게 되시면서 조금 저축했던 돈도 다 없어지고 내 급식비도 뭘 형편이 못 되고 그래서 그럴 때 어디서 그런 정보가 들어갔는지 모르겠는데 청년 사람들이 알았던 것 같아요. 우리가 곤란하게 산다는 거. 네. 그래서 두문둥 우리 집에 다니기 시작했거든요. 그때 당시 화보인지 뭐인지 모르겠는데요. 조선이 모습을 찍은 사진이 꼼지각에 나는 사진이라든가 이런 걸 보이면서 조선은 이렇다. 조선에 가면 알몸뚱이로 가서 살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그냥 했거든요. 그게 사기지 뭐. 그게 내가 지금 이 자료집도 보셨지만 청년 내에서 출판된 거잖아요. 저게 그 문답집. 그러니까 일반 동포들이 귀국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하면 이렇게 대답하라 하는 거 있잖아. 그런 것처럼 조총련에서 사업하는 사람들도 몰라. 가보지도 못한 나라 어떻게 알아. 모른단 말이야. 모르니까 그런 걸 그저 이렇게 전달했으니까 그걸 믿을 수밖에 없은 거는 사실이고. 처음에는 아버지도 좀 그럴 수가 있냐 하고 만신반이 하셨지만은 현실적으로 점점 생활은 고달파지지. 그렇게 되면 아직 보지 못한 것에 대한 희망이라 할까 그런 게 좀 생기지 않겠어요. 더 많은 제1조선인을 북으로 보내려는 조청년의 활동은 치밀하고 조직적이었다. 조청년의 지시에 따라 조선학교의 교원들과 학생들까지 선전활동에 동원되었고 북송 사업은 84년까지 이어질 수 있었다.
땡기기 위해서 가서 잘 살고 있다. 그거를 많이 거기에 실려 있었어. 조총련이 북한 지시에 따라서 이걸 만들거든요. 그러면 조총련 간부들, 그리고 내와 같이 교사하는 사람은 이거 가져서 선전을 해야 되거든요. 手を挙げないとあなたはなぜ祖国へ帰ろうとしないんだというようなことでですね、問い詰められるんですね。 で、 子供たちに北へ帰りたいんだという意識を持たせて、そして家へ帰ってお父さんお母さんを説得させるんです。子供からお父さんお母さん祖国へ帰ろうよというようなことでね。そして何名帰国者が組織できたというようなことを報告させていく。全国でやるんです。 고등학생들도 다 이 손전사업에 그 동원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동포들 집으로 찾아가서 이 북송사업에 그 북한으로 갑시다고, 나도 가겠는데 같이 갑시다고, 이런 식으로 다 그런 손전사업을 했거든요. 온 일본 땅이 명절이었으니까, 귀국사업으로 날마다 명절처럼 들끓었으니까, 그런 속에서 그 조선학교 다니는 고등학교 학생들도 거기에 같이 흐르지 않을 수 없었단 말이에요. 제1조선인들은 무엇이 진실인지 알지 못한 채 서로를 이용하고 또 이용당했다. 매일 귀국 선전으로 들떠 있던 일본. 그 속에서 북한 내부의 상황을 알았던 사람은 없었을까? 그 낙원의 꿈이 깨지고 하는 그런 책을 쓴 사람이 있거든. 세키 키세라 해서. 귀화한 우리 동포인데 일본 대표단으로서 이제 귀국 운동 들어가기 전에 북한으로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선전하는 것하고 자기가 보는 것도 너무도 다르고, 그래서 라쿠엔노 유메 야브레테 이런 책을 써서 냈는데, 그 당시는 조총련 세력이 막강하니까 60만 명 있으면 50만 명은 조총련 세력이었기 때문에 이건 민족 반역자다니 뭐니 해가지고 막 그 압력을 줬거든. 그러니까 거기에 딸도 사위도 아버지는 틀렸다 해가지고, 그래서 막 나중에 그건 화해하게 되지만, 알아보면 그 사람 이야기가 제일 정확했다는 말이야. 귀국을 반대하는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제1조선인들은 가난과 차별을 떠나 조국에 대한 희망을 품으며 북송선에 자신의 몸을 실었다. 여기에는 6천 명 이상의 일본인 안에도 포함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들이 마주한 북한의 현실은 처참했다. 일본에서 건너 사람들은 일본에서 건너간 사람들끼리 이 커뮤니케이션이 돼요. 왜기나 저 북한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국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국교육이 바른 교육으로 생각하고 있어. 김일성이 좋은 사람, 하느님이고 자기네가 그 말만 듣고 살면 잘 살게 된다. 지금 그 말만 듣고 있어. 외국에서 하는 소리는 다 나쁜 소리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일본에서 온 사람들은 자본주의 교육을 받고 온 사람이기 때문에 꼬려해요. 외국에서 들어온 사람은 어쨌든 그 외국 선전을 듣고 온 사람이니까, 세계를 보고 온 사람들이니까 퀘션마크 달아. 왜 여기 왔는가. 자기네가 오라길 해놓고. 아, 참. 그래서 세상은 바로 이렇다 하고 말을 하면 나쁜 사람이야 내가. 하도 선생들이 자꾸 간첩자식 간첩자식이 하니까 애들까지 날 보고 너네 아버지 간첩이 맞나 간첩 맞나 어떤 임무 받고 왔나 이래. 그리고 우리는 밤에 편하게 못 잤어요. 창문을 1층이니까 창문을 항상 이렇게 열어놓고 자거든요. 여름엔 더워서 열어놓으면 자는. 그때 뭐 북한에는 모기장이라고 따로 해놓는 거 없잖아요. 어떤 문만 약간 빼서 해놓고 이렇게 자고 이렇게 했는데, 밤에 자다가도 이런 돌에다가 이렇게 종이 뭉텅이 이렇게 해가지고 막 던져서 이상한 이렇게 쪽지들이 막 날아들어오고 너무 무시무시하고, 그리고 막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여자들만 산다고 그러는지 하여튼 어찌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이 좀 가방 이런 데다가 이렇게 자그마한 칼들 이런 거 여가지고 거기다 쪽지 여가지고, 우리 엄마 이름이 오순호예요. 오순호 너 함부로 입 놀렸다가는 가만 안 놔둔다고 해서 또 그런 게 막 이렇게 날아 들어오고 정말 이렇게 겁이 나서 그렇게 우리 창문도 바로 못 열고 살아야 됐어요. 너무 무서워서. 우리 누나가 돌아갈 때 우리는 오사카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조총활동에 이제 나가기 시작할 때니까
그래서 우리 누나가 기차 타고 돌아갈 때 내한테 한마디 해서 돌아갔어요. 저기 가서 좋은 세상 같으면 돌아오라는 편지를 쓴다. 그러나 그 후 돌아오라는 편지는 한 번도 없거든. 그럼 돌아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보내라 저거 보내라 막 보내달라. 그것도 물건 이름을 써가지고 보내달라 하면 저쪽에서 알잖아. 아는가 동시에 도둑놈도 많이 있으니까 뭐 물건 보내온다 하면 막 모여드는 거예요. 그래서 막 시계 같으면 그 케이코 도케이 시계를 일본어로서는 도케이라고 하잖아요. 도케이 케이코를 기국시키라. 30일에 기국시키라든지 그래 하면 30개 보내라라. 이런 식의 암호로서 이제 써오는 거예요. 우리는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케이크를 보내라. 시계 잘 살고 있으니까 시계 보내라. 이거 말이 안 맞잖아요. 그 잘 안 살고 있다는 소리라고. 북으로 간 제일조선인들은 보위부의 검열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친지들에게 북한의 실상을 알리는 편지를 전해왔다. 편지 봉투에 붙은 우표 뒷면의 글에는 절대 귀국하지 말라는 이들의 간절한 마음이 묻어있다. 북송 사업 당시 선전 활동을 하며 귀국을 권했던 조총련 간부 출신 이달원 씨. 그의 가족들은 현재 북한에 있다. 머지않은 미래에 통일이 될 것이라 여기며 가족들을 북한으로 떠나보낸 것이 지금 가장 큰 후회로 남아있다. 내한테 마지막 여동생이 저 편지가 왔거든. 편지가 한 일주일 전에 왔는데 자기 남편이 금년 올해 2월 20일에 세상 떠났다. 신장병하고 해병 폐 하이노 미혹기대 신다도 이런 편지요. 생활이 어려우니까 뭐 보내주셔. 그 한마디 이런 방법도 없어 이 안에는. 그런데 다만 우리 내 남편이 이달 금년에 2월 20일에 세상 떠났는데 참 부모들이 생각나고 우리 부모들의 저 묘지가 남포에 있거든. 같은 부모의 마음 그나 약간 의외다도. 근데 이틀로시까 그 墓参りができたらいいと。そんな内容だけどね。だから、これが帰国事業の原点だ。 네가 당으로 가는 길에 볼 수 있는 버드나무 거리. 그 앞에는 퇴색한 안내판이 있다. 1959년 귀국자들은 북송선이 출항할 것을 기념하여 이곳에 버드나무를 심었다. 언젠가 나무가 자라 가지가 무성한 그때 다시 올 것을 염원하며 떠난 것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길이 될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이다. 눈물이 난다, 막. 그때 당시 배를 탔을 당시야.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었으니까 북한에 대해서 참 뭐랄까 어리석은 결심을 했다 할지 순간에 사람이 순간의 결심에 의해서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상상도 못하는 인생으로 바뀌어버렸지. 그러나 가서 많은 사람들이 돌아갔거든. 그러나 나는 생각도 못하게 살아서 돌아올 수 있었단 말이야.